그렇죠. 남편도 여기 뒤에 와 있지만 남편하고 다투도 하나님한테 다 일러요. 그리고 속상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한테 다 일러고 그 비밀을 믿는 자만이 갖고 있는데 믿지 않는 자들은 참 어떨 땐 근데 저도 이제 믿음이 가끔씩 이렇게 근데 그럴 때 너무 힘이 들어요. 믿음이 나 저한테 사라지는 걸 모르고 사라져 있는 상황이 될 때가 있어요. 왜냐하면 나의 삶 속에서 막 뛰어다니다 보면 그때 잊어버리면 제가 막 힘들어지는 이유를 또다시 막 못 찾고 헤매기도 하고 다시 찾기도 하고 근데 이제 48세가 되다 보니까 이제 성숙해서 믿음도 하나님 이르면 이런 힘들면 바로 하나님을 찾고 네, 그게 은혜인 것 같아요. 그리고 아, 네. 요즘 카톡이 있잖아요. 그래서 카톡에 딱 보면 제가 뭘 하는 사람이 딱 뜨는 거예요. 그래서 친구들한테 가서도 옛날에는 친구들한테 가면은 믿는 걸 별로 안 밝혔어요. 그거 뭐 왠지 전도도 잘 못하는 사람이 좀 그런 것 같아서. 근데 이제는 밝혀지는 거예요, 그냥. 근데 처음에 그게 막 웃기는 것 같아서 다 지울까? 뭐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제가 반듯하게 하나님 화합해서 제대로 살아가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된 적이 있어서 아 그것도 훨씬 나를 나답게 각 사람의 색깔이 있잖아요. 그래서 그렇게 순종하면서 그냥 카톡도 그냥 예쁘게 이왕이면 거기 위에 쓰는 글도 가능하면 긍정적이고 밝게 하나님 믿는 사람이 긍정적이고 밝고 강하고 그 다음에 성사할 수도 있고 이런 다양한 것들을 오히려 자랑하고 싶어서 제가 카톡에 맨 제가 또 특이하게 많은 사람들 맨 위에 카톡에 뜨더라고요. 강량님이라서 기억이라 맨 위에 나는 몰랐어요. 그 사실 그냥 내가 즐거워서 아 오늘 커피 맛이 참 좋다 뭐 이렇게도 쓰고 비가 와서 참 좋다 뭐 이렇게 쓰는데 친구들한테 전화와 너 오늘 커피 마셨니? 그래서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제 이름이 강량님이라 맨 위에 떠가지고 아 그것도 전도의 역할이겠다 그래서 믿는 거 보이는 사람이 또 어차피 보이는데 감출 수도 없는데 은혜의 글도 가끔씩 쓰고 그렇게 잘 삽니다. 그런데도 가끔씩 이제 또 힘들 때도 있죠. 예. 아, 이번에 제가 준비한 곡은 영원의 목자인데요. 여기 보면 가사 중에 주와 동행합니다 이런 가사가 있어요. 나 이렇게 담대한 것도 주와 동행합니다. 내가 이런 사실 저 담대한 거 아닌가요? 이거 남들 앞에서 서가지고 이런다는 것이 저는 사실 제 인생에서 상상할 수 없는 일이기도 한데 이러고 다녀가지고 거의 한 달에 세네 번은 다니는 것 같아요. 이번 주도 네 번이 있고 그리고 제가 김종찬 목사님이랑 찬양예배를 해요. 김종찬 목사님 혹시 아시나요? 네. 그 토요일은 밤이 좋아 부르시는 분이고 분이셨고 그 뭐, 울고 있나요? 울고 있나요? 그 옆에서 찬양을 하고 있거든요. 이렇게 플루스로 화음을 넣어서 그 일주일에 일곱 여덟 번은 어차피 사람 앞에 쓰는 거야 이러고 그런 담대함을 주시는 분이 나의 영혼의 목자 하나님께서 저한테 그렇게 도와주셔서 그러고 있는 것 같아서 제 이 찬양이 참 좋더라고요. 이 찬양 한번 해볼게요. 아멘.
것 같아서 이 절만 하려고 했는데 우리 남편이